키워드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 중에 문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자, 보여주세요. 오! 오! 보리굴빈이었어. 오, 태블릿 PC 보리굴빈. 보리굴빈. 우리 저 박명수 씨의 올해 그 해피투게더 히트 상품입니다. 보리굴빈. 문제에 그 키워드가 적혀있네요. 뭐 출생 이름이 마이클 조던. 자, 일단 우리 그 박명수 씨가 네. 첫 번째 키워드를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그때 또 맏형을 챙겨주는 예예 예. 아. 유재석의 이기 영모나리. 저는 보리굴빈 할게요. 보리굴빈. 내 인생의 런던. 내 인생의 런던. 우와 두번. 우와 보리굴빈 두 박스. 이걸 한 마리씩 가져가는 거예요? 아 우와. 그거는요 네. 여기 계신 분들끼리 아, 상품을 어떻게 정할 건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야, 진짜 맛있겠다. 아, 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세요. 김병만이 생각하는 가장 위험했던 달인은 뿅뿅뿅의 달인이었다. 보기입니다. A. 공중돌개 달인. B. 사다리 타기의 달인. C. 잠수의 달인. D. 외줄 타기의 달인입니다. 잠수의 달인. 아, 잠시만요. 개인전이 아니에요. 이거 우진 씨가 할 것 같아요. 아, 제가 볼 때는 잠수의 달인 아니면 그렇지. 오. 오. 외줄 다리. 사다리. 사다리 왜요? 왜냐면 제가 리허설 때 이게 정말 안 되는 거야. 아~ 서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잠수의 달인도 마이크 여건상 굉장히 그 잠수 차라리 깊숙이 하든가 딴 데다 뒀고 그런 것 때문에 리허설 때 저희가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유현 씨가 생각하시기엔 어떤 달인일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예. 왜냐면 병만이 형 같은 경우는 공중돌기를 워낙에 잘하기 때문에 약간 얕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홍중근 씨는요? 저 같은 경우는 사다리가 딱 들어오는 게 그 이 보기를 얘기할 때 김병만 씨 표정을 봤어요 저는. 그 B번 얘기할 때 약간 아, 눈빛이 예, 약간 떨렸습니다. 예. 신보라 씨는요? 저도 사다리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녹화할 때 너무 위험해서 그게 쓰러지면 관객들한테 쓰러지는 거 같기 때문에 사다리. 네, 사다리. 아, 지금 이거에 화분에 신보라 씨 얘기했던 혹시나 사다리. 나도 나지만 그거보다 관객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렇지.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현명해요. 진짜 그래요. 현명하다니까요. 이거 아니었으면 이제 공중돌기 아닐까 막 이렇게 했었는데 보라 씨가 현명합니다. 잠수예요, 잠수. 아니야. 의견을 통일을 해야 되거든요. 사다리인 것 같아요. 사다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다리. 잠수. 보리굴비. 만약에 저희가 선택한 정답이 맞으면요. 보리굴비는 우리 패널 여러분들의 것이고요. 와우. 만약에 틀리면 김병만 씨가 보리굴비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다시 손을 잡읍시다. 자, 17일에 선택. 우리 달인 김병만이 제일 위험하게 생각했던 달인은 정답은 B. 하나, 둘, 셋. B. 사다리. 처음이라. 이런 거 짜야 돼요. 그래요. 시작. 사다리! 시작! 비! 사다리! 사다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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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첫 번째 문제. 보리굴비였어요. 자, 앉으세요. 김병만 씨, 왜 사다리 타기가 좀 제일? 이 낮은 사다리는 그냥 뭐 넘어져도 심하게 뭐 부서지거나 뭐 다치거나 이럴 일이 없는데 맨 마지막에 있던 높은 사다리는 원래 이 바닥에 예, 쇠를 두 개를 박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다 끼운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근데요. 근데 끼우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걸 살짝 걸쳐놨어요. 그냥 옆에. 그러니까 기대만 놓은 거예요. 기대만 나서 제가 중심을 잡고 올라가야지 중심을 앞으로 쏟아지면 그대로 넘어가죠. 네, 백석적으로 넘어가고 그때는 이제 바닥이 유리였으니까 거기에 이제 다
넘어가면서 유리도 깨지면서 굉장히 큰 부상을. 아, 이게 사실은 그죠. 보는 입장에서도 어우 상당히 좀